방탄소년단 지민은 지난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에서 헤드라이너로 무대를 장식한 제이홉을 응원하기 위해 지민은 어렵게 공연장을 찾아 의리를 과시해 전 세계 팬들로부터 의리남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지민은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어 더 현대 서울 옥상의 헬리패드에서 촬영 당시 높은 곳은 엘리베이터만 타도 무섭다라고 말해 어려움을 표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비행기를 잘 타지 못하는데도 한 걸음에 미국 시카고까지 달려가 제이홉을 응원했습니다. 제이홉이 브이라이브에서 형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는 지민의 말에 제이홉은 지민이 와줘서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 너무 고맙다며 뜨거운 감사를 전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이 시카고 와가지고 연습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정말 지민이가 오자마자 웃음꽃이 제가 지민이 제이홉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살이 빠진 것까지 걱정하자 팬들은 정말 따뜻한 의리남이라며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제이홉의 공연이 끝난 후 지민은 바닷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4일 오후 방탄소년단 지민은 바닷가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BTS 지민이 입어 품절 사태까지 겪었던 스마일 모양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인데요. 노을이 지고 있는 아름다운 하늘을 배경으로 한 지민의 모습에 보는 팬들의 시선도 함께하면서 아미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선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